에피소드는 57번입니다. 57번의 스파이럴라이즈.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것은 소용돌이를 말하는 거예요. 소용돌이고, 그다음에 뒤에 ER이 붙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뭐 소용 뭐뭐 하게 하는 사람 혹은 뭐뭐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파이럴라이저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밑에 영상을 참조해서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자, 그럼 같이 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앵글과 스피드라고 하는 베리어블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백드랍을 블랙, 까만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두 가지부터 먼저 할까요?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지우고, 자, 베리어블에 들어가서 새로운 베리어블 앵글, 두 번째 베리어블 스피드 요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백드랍 스테이지죠. 백드랍은 스테이지 들어가서 색상을 까만색으로 바꿔줍니다. 까만색은 요게 까만색이죠. 까만색이고, 아웃라인은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요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 볼까요? 스프라이트에서 볼을 가져오고, 그리고 앵글은 7, 스피드는 4로 세팅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이즈는 30으로 두고, 위치는 00,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펜을 불러옵니다. 펜은 익스텐션이에요. 펜 익스텐션에서 erase all, 먼저 화면을 깨끗하게 지우고, 그다음에 change pen size to size by one 인데, 이것보다는 그냥 set 더 나을 것 같아요. set이 더 적절하죠. set pen size to one. pen size를 1로 설정을 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pen down 하고 forever 계속해서 create clone of myself. 나 자신의 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턴, 일정한 앵글 디그리, 앵글, 우리가 만든 앵글 값 있잖아요. 이만큼 앵글 디그리로 터닝하고, 그다음에 펜 컬러를 1만큼 바꿔주는 겁니다. 요 과정을 포에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자, 그래서 먼저 볼을 가져오고, 볼 여기 있네요. 볼 가져오고 얘를 중심으로 보내야 되겠죠. 일단 이벤트 들어가서 왼 클릭, 처음에 go to 어디로 가나요? go to 00 00 00입니다. 그죠? 클릭하면은 가운데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룩스에 들어 있죠. 그다음에 set size to 100% 돼 있는 것을 얘를 30이나 40% 정도로 바꿔주는 거예요. 40%로 바꿔줘 볼까요? 자, 클릭하면은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익스텐션에서 펜을 가져옵니다. 펜을 가져오면 펜이 이렇게 뜨죠. 제일 먼저 erase all 전부 다 지우고, 그리고 펜 사이즈 set pen size to one, set, 그러니까 펜 사이즈는 1로 설정을 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펜 다운, 펜을 누르는 거예요. 자,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이 과정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 볼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볼 자체가 펜 끝에 달려 있는 볼. 사실 볼펜 끝에도 볼이 하나 달려 있죠. 그죠? 그래서 볼펜이잖아요. 그죠? 볼펜은 볼이 달려 있는 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해서 펜 다운 한 다음에 펜을 눌러서 이제 볼펜 볼로서 쓰는 거예요. 쓰는데 컨트롤 들어서 포에벌 어디 있나요? 자, 포에벌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뭘 반복하느냐 하니까 자기 자신의 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클론 메이크 클론 오브 마이셀프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크리에이트 클론 오브 마이셀프 하고, 클론이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 펜의 컬러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룩스 들어서 change pen color, color effect by one. 원도 해보고, 투도 해보고, 쓰리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턴 각도로 바꿔줬었죠. 모션 들어서 턴 디그리, 일정한 각도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시계 방향입니다. 뭐 시계 방향도 해보고, 시계 반대 방향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도는 15도가 아니라 작아져 버렸네. 다시
키울게요. 15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한 앵글 각도, 그죠? 앵글이 어디 있나요? 베리어블에 들어가서 앵글만큼 변경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앵글 각도를 처음에 설정해야 되겠죠? 앵글 각도는 맨 앞에 할까요? 앵글 각도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도 해보고, 5도 해보고, 6도 해보고, 7도 해보고, 아무튼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셋 스피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뭐 일단 5로 줘보죠. 5입니다. 여러 가지 값으로 변경해서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제 When I start as a clone, 내가 클론으로 시작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Move, Motion에서 Move 10 step인데 이 과정을 Forever, Control, Forever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잖아요. Forever. 그리고 만약에 Touching Edge, 가장자리, 천정이나 오른쪽 벽이나 바닥이나 왼쪽 벽에 닿게 되면, 그죠? Touching Edge. 엣지에 닿게 되면은 엣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Delete myself, 그죠? Delete myself. 그래서 컨트롤 들어서 Delete this clone 요렇게 주는 거예요. 자, 깔끔하죠? 볼까요? 자, 클릭하면은 요렇게 들어가고 있죠. 이게 스파이럴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앵글 각도를 두 번 클릭하면은 요렇게 크게 글자가 바뀌게 되고, 그죠? 한 번, 다시 두 번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바뀌게 돼요. 스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 클릭하면은 큰 글자, 또 다시 두 번 클릭하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죠? 이 각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를 빨리 할 수도 있고, 앵글도 크게 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값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모션이 가능하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Forever 문장. Move 10 step, touching edge,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죠. Forever 빼버리고, Move도 떼우고, if 문장도 떼우고, Forever if then 이만큼 있잖아요. 얘를 뭘 바꿔줬냐니까 다른 걸 바꿔줄 수 있는 게 있죠. 뭐가 있나요? 그렇죠. Repeat until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Repeat until 해서 touching edge, 그리고 Move 10 step, 그리고 delete this clone.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전보다 조금 더 깔끔하죠. 똑같이 동작하는지 볼까요? 동작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죠.